네, 오늘은 요한복음 6강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부터 끝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장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나오는데요. 어떤 기도를 하셨나 보기 전에 먼저 16장, 요한복음 16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평안이에요.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있으니까 나를 믿고 평안해라.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부터 좀 읽어보면요.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셨거든요. 이제 유월절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그 시간표가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세요. 이 말씀이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처음 기도가,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 이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이게 그 처음에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냥 기도 쭉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기도가 기도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 2절에 읽어보면은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자를 예수님께 줬어요. 영생을 저기 주시려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구원을 주시는 주권자, 구원자가 되시고. 3절 보시면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얘기할 때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요거를 따로 떼면은 그게 이제 이단이 됩니다.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요. 5절에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얘기죠.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11절로 가서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기 17장 1절에서 3절 여기까지는 영생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러면서 그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성경 구절을요.
11절 이렇게 세 구절만 보면요. 여기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셨어요. 보존하사 12절에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사 그 지켰다. 그러셨고 이제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26절 예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인 걸 알게 했고 또 알게 하리니 그 계속 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이제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를 보존하고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위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 기도하고 그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또 구원받을 자까지 계속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17장은 기도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뭐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으셨는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7장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시고 18장에 잡히십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이 37절 봐야 되는데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즉 인류의 모든 왕, 만왕의 왕이다. 그걸 드러내시려고 오셨는데 이것 때문에 잡히고 이제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19장에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 구원을 위해서 뭐 할 일이 이제 없죠.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사이는 뭐 이것저것 작고 뭐 그런 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인생 사이 뿐이고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는 끝났다. 그래서 그 영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영혼과 하나가 되는 축복으로 이제 끝난 건데 그 영원한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보이는 거 세상 것에 그렇게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속지 않으면 되고 20장 여기서 이제 부활하시죠. 여기 31절에 성경 기록 목적이 나오는데 성경 기록 목적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그 목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고 그뿐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성경 기록 목적대로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 가진 자가 이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그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시죠. 나타나셔가지고 사명을 주시는데 그 베드로가 다시 고향 내려가서 물고기 잡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봤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면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이 결국 세상을 살려라. 그래서 어린 양들, 준비된 일꾼들을 살리고 그 양육하고 키워라.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1장과 요한복음 끝은 다 살리는 걸로 이제 끝이 나고요. 그래서 총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요. 그게 너무 많아서 그 칸이 좁을까봐 적었는데, 그 1장 11절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일단은 여기 그 부신자 상태, 신자 상태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했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 모르는 게 이제 하나님 떠난 부신자 상태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을 만난 신자의 삶이 있죠. 그래서 영, 부신자 상태는 영이 죽은 상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2장에 이제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이 포도주를 변한 그 표적을 보고 표적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 표적만 보는. 근데 이 표적만 보고 따라가면 반드시 뭐가 오냐면 이 가정 문제와 교회 문제가 오는데, 가정 문제는 이제 자식을 잘 가르치고 뭐 시집 장가를 잘 보내려고 열심히 하고 이제 그랬는데도 뭔가가 이제 부족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오고요. 교회 문제는 뭐냐면은 참 예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흘러가게 되고요. 3장에 보면 종교인 나오죠. 니고데모. 종교생활을 하게 되죠. 구원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예배가 뭔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는데 실패해요. 광신 나오죠. 질병 문제. 그 병 고치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고, 정말 자기 창조주에 대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문제에만 묶여 있어요. 끌려다니고 있어요. 오병이요. 썩을 양식, 그 먹고 사는 그 의식주만 거기에만 이제 집중되어 있어요. 경제 문제. 그 다음에 그 지식. 예수님을 보고도 영생하는 샘물임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눈 못 두고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가늠한 여인이죠. 율법. 그 율법의 눈으로 보면 기록된 대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상처뿐인 사람만 되고요. 소경. 그 부모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 아이가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이 저희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문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다. 가정 자녀 문제. 10장의 이제 사꾼.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사꾼. 눈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사꾼 목자가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나사로의 죽음 문제죠. 결국 사망이 이뤄요. 부활을 모르면.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보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마르다, 마리아, 유다 있죠. 그리고 그걸 보려고 이제 구경꾼들. 신앙 색깔을 볼 수 있는데, 봉사신앙, 유다 같은 경우는 도적신앙,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보러 오는 그 구경꾼 신앙, 그런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종로. 여기서 이제 사단이 유다한테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을 넣죠. 예수 파는 자. 그리고 14, 15, 16은 그 성령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 성령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근심하면서 염려하는 인생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장에 그 오늘 얘기한 이제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가 이제 나의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나의 기도가 되지 않으면은 우상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조용히 읽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모르면 우리가 저기 기도를 한다고 해도 자신의 일이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도하게 되고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8장 결국 예수를 잡는 자 나오죠. 예수를 죽이는 자 19장 절대 부활을 믿지 않고 성경기록 목적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나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 자기 인생 살다가 실패하는 그런 이제 결론을 갖게 됩니다. 이거를 다 이제 반대로요. 그 믿음의 눈을 보자면요. 신자들은 하나님 모르다가 예수님 영접하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되고 근데 표적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가정과 교회의 응답이 따라오게 되죠. 예수를 보고 거듭남과 구원의 비밀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성령의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 그 자를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고 질병이 와도 괜찮아요. 정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신자들은 질병이 있어도 괜찮다. 그 질병이 뭐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있어도 상관없다.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리고 영생하는 샘물 마르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그 샘물의 응답을 받는 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율법 복음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살리게 돼 있고요. 그리고 자녀 문제조차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정복자가 돼야 됩니다. 또 선한 목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그런 수준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될 그게 믿음이 부활 믿음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고요. 말씀 따라가는 자는 결국은 끝까지 가는 제자가 되고요. 그 세종로에 동참하는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발시키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거기 동참하는 자가 되고 절대 근심 없어야 되고 염려 없어야 되고 왜냐면은 인생에 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답을 가진 자다. 그리고 인도 받아서 결국은 열매 맺게 되고요. 그 응답받기 때문에 승리하는 자고요. 그래서 나의 기도도요. 하나님 일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제자를 위해서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그 하는 그런 이제 기도가 진짜 기도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 따라가면은 살리는 자가 되죠.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성경 기록 목적까지 믿고 이 목적대로 이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이 뭐냐?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고, 어린 양을 기르는 그런 자가 되는 그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래가지고요. 요한복음 간단하게 총정리하는 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